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 Asset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모든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국토교통부의 불법 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이상 거래를 상세 분석하여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하는 기관인데요. 21년 초에 정부 조직으로 출범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모델이 된 금융정보분석원과 자본시장 조사단을 먼저 살펴볼까요? 두 기관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자금 세탁 행위와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거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약 70여 명의 인원으로 의심 거래 보고와 보액 현금 거래 보고를 통해 위법 행위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조사단은 약 34여 명의 규모로 한국 거래소로부터 받은 불공정 거래 내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구는 영장 없이 금융거래나 계좌 조회가 가능하거나 압수수색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불법 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의 임시 조직으로 전국적인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응하기에는 구성원이 13명에 불과하는 등 인력이 부족하고 금융거래 내역 및 과세 정보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여 국토부,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파견 인원을 6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고 금융, 과세 정보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2020년 안에 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금융, 과세 정보 등 다소 민감한 사항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나 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매매 자금의 출처 등을 밝히고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요구될 것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 Asset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